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경 연구위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는데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도대체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뉴스가 뭐예요? 잘 된다는 겁니까? 잘 안 된다는 겁니까? 그냥 만나고는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돼요. 우리도 맨날 만나잖아요. 네. 근데 우린 진전이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한번 좀 하시고 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미국의 S&P 500 일종 차트입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 좀 확대하다가 툭 빠지고 나서 줄줄줄. 반도체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 잠깐 좀 둔화되긴 했었지만 재복구. 나스닥도. 자, 그러면 여기를 딱 봤을 때 왜 상승 출발했을까? 상승 출발한 이유는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독일하고 영국 경제 지표가 극렬히 잘 나왔어요. 특히 영국의 실업률이 3.9%로 1975년도 이후에 최저치. 그다음에 독일의 GWE 그 경기 전망 지수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크게 개선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유럽 경기 낙관론 이슈가 좀 불거졌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AMD하고 엔비디아가 알파벳과 아마존 관련 이슈 때문에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과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여기에서 예, 그 뒤로도 여전히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합니다. 4월 말까지 무역 협상 타결. 그다음에 다음 주에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 중국에 방문해서 류어 부총리하고 만난다. 줄줄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매물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무역 협상이 긍정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하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는 경향을 보이다가 여기에서 이제 블룸버그가 한마디 하죠. 중국이 미국에 제시했던 사안 중에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지적재산권 관련돼가지고 일부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과 중국은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매물이 툭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S&P 500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 엔비디아하고 AMD와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올랐지만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거죠.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반등 줬다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이유.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역 협상 이슈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만나고는 있는데 뭐 서로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다음 주에 그 라이트하이저가 가서 만난다는 건데 그걸 꼭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아니라 만난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건 지금까지도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좀 추리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였고 최근 들어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높아졌다는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S&P 500 전체 기업들인데요. 보면 엔비디아가 4% 뛰었죠. 엔비디아는 그 엔비디아 칩 있죠. 그 월요일부터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테슬라 T4 그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렇게 되면 매출이 급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자율주행에는 엔비디아 칩이 핵심이 그건 맞아요. 예, 예.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그 구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 뭐가 있었냐면 스트리밍 관련된 이제 그 칩을 AMD 걸 사용할 거다 뭐 이런 코멘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글하고 AMD하고 프로젝트 스트림이라는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걸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데이터 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 사람들은 고객들은 그냥 화면만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든지 아, 그 워드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거를 가져와서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경향들. 그게 이제 지금 프로젝트를 베타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결국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렇게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이야 AMD하고 경쟁 관계니까 상승폭이 좀 제한되긴 했지만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 넘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그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등, 거기다가 엘러간이 그 여러 가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다가 그 블룸버그 보도 내용 발표 이후에 매물을 줄이면서 하락전환하자 에너지 업종 같이 하락.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에너지 그 금융 섹터들이 빠졌고, 덩달아서 뭐 유틸리티나 리츠금융 같은 경우도 빠진 이유는 국채금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FMC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FMC를 앞두고 있는데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면서 국채금리가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츠금융이나 유틸리티 업종들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종합을 해보면 자 거기다 또 있습니다. 말을 못했는데 일단 이 부분입니다. 미국장 끝나고 나서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물류회사고 지난번 12월 18일 날인가 그때 12월 달에 1분기 지금 현재 발표되는 이걸 하향 중에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거기다 커플스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괜찮은데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우리 매출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7%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PS 같은 경우도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페덱스 하락에 따른 같은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종합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를 야기시키면서 지금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미국 증시 장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유럽 경기 바닥론 이슈가 불거졌고 유럽 경기 바닥론이 이슈가 불거지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 그거는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 보도까지만 나왔다라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무역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면 달러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한테 부정적인 요인들이 불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영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조정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행보가 이제 중요해져 버립니다. 거기다가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의 흐름. 그러니까 무역 협상 자체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정계 연초 대비 너무 급등을 해버리니까 상승폭이 너무 가팔라버리니까 중국 정부가 딜레버리징에 관련된 코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중국 증시의 상승을 제한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과연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국 증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증시가 더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폭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정신이 없는 게 삼성전자의 지금 예상 호가가 한 4% 밀려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좀 이제 뻥카인지 아니면 뭐 저기 그 다른 뉴스가 나온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일단 혹시 저기 그 잡히는 게 있으면은 그 메시지로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시간 내로 매물이 엄청 쌓였을 텐데 817조밖에 안 쌓여 있잖아요. 이거 그 보면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서상경 연구위원 모셔 펴보는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